달걀부탁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거리대 이 다육들 못생긴 애들 좀 이렇게 정리 좀 하려고 해요. 좀 슬픈 일이지만 정리가 필요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아, 얘는 지금 잎을 좀 띄어내고 이 화분이 이런 애들이 이제 거리대에 있으면 안 되고 얘네들은 이제 회복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어머 얘 이 실뿌리가 이 자 뿌리가 가만히 보면 어때요? 이게 막 봉숭봉숭하게 나잖아요. 이게 이제 얘가 괜찮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빨리 해서 이거는 얘는 빨리 심어줘야 돼요. 얼른 심어볼게요. 대충 심어서 대충 얼른 심어가지고 뿌리를 조금 좀 안심하게 좀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다 올려놓으면 어떡해요 하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엄청 가볍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파랑새의 마른 잎이 이렇게 많아요. 저의 똑순이 핀셋이 없어졌어요. 어딘가 있겠죠? 아 이거 할 때 꼭 이 마사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야 파랑새 목대 기가 막히게 나온다 참. 이게 여러분들 다육이 많이 키우면 먼로도 목대 나와요. 창다육도 목대 나오고 제가 어머 이것도 목대 나와요? 그러면은 농장 사장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다육이 키우면 다육이가 큰이라고 당연히 목대가 나오지 그러면 목대 안 나오냐고. 근데 그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납작한 애들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목대 나와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육들이 어떤 다육이고 간에 오래되면 목대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를 경험을 못해봐가지고 옷이요 이것이 설마 깍지가 있는 건 아니겠지? 왜 느낌에 살짝 깍지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좀 별로 좋지 않은 기분이 들지? 와, 제 거 진짜 홍매하는 정말 오늘 저희 엄마가 이제 잠깐 다녀가셨는데 엄마 말씀이 엄마는 이거 사광막 빼버렸어. 사광막 이제 엄마 안 해. 사광을 엄마는 이제 안 하신다고. 지금 비가 어머 뭐야 이게? 깍지 있는 거야? 진짜? 어머 웬일이야. 거리대에 깍지가 생겼나 봐요. 어머 어떡해. 어머 생겼어. 깍지가 생겼어. 어머, 거리대에서도 깍지가 생겼어? 어머, 가루 깍지가 생겼어. 어머, 얘는 안 될 것 같아. 뭐 반응이 이래? 자, 어머, 얘는 뽑아봐야 되겠다. 어머, 웬일이야. 아니, 비를 너 그렇게 맞았는데 깍지가 생겼다는 게 말이 되니? 응? 캬, 진짜, 많은 분들이, 이게 입으세요. 이 가루깍지가 지금 아니 거리대에서 이제 다른 데서 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키웠던 애인데 이렇게 그냥 깍지가 버글버글하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 너 진짜 배신이야. 야 너는 좀 요양이 필요하구나. 아, 진짜 예뻤었는데 블루서프라이즈. 제가 블루서프라이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목대도 많이 상했네. 만지는 대로. 와, 얘는 안 되겠다. 자, 얘는 그냥 요양. 오늘 아주 그냥 컨디션이 최악이네요, 다육들이. 얘도 정말 예뻐가지고 봄까지만 해도 거리대 보면 얘 보면 진짜 힐링 됐었거든요.
근데 큰일 났어. 제가 왜 얘는 되게 안타깝냐면 제가 진짜 이 꼬지를 키운 애라서 애정이 되게 가득했거든요. 근데 보면 이 지금 공기뿌리가 바르게 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안쪽에 뿌리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어요. 홍매화가 공기뿌리가 막 많이 나는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레티지아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공기뿌리가 이렇게 난다는 거는 지금 화분 안에 환경이 되게 나쁘거나 아니면 목대가 어디에 중간에 상했거나 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공기뿌리를 좀막 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육마다 공기뿌리를 내는 이런 애들도 또 특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이거를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홍매화는 살짝 좀 얘는 화분 안에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얘는 보면 진짜 자 이게 얘가 그냥 죽을 건지, 자, 목대가 상했으면 죽어요. 그리고 뿌리가 상했는데 방치하면 죽어요. 근데 얘가 보면은 생장점 주변으로 새 애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야, 진짜. 저는 누다 키우면서 누다가 이렇게 되는 건 지금 처음 봤거든요. 한 번도 누다한테서 이런 걸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근데 거리대에서 제가 지금 이런 지금 꼴을 지금 이렇게 봤네요. 오늘도 햇살이 되게 강해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실장님께서 낮에 그러니까 오후에 우체국 갔다 오시면서 세상에 무슨 날이 이렇게 덥냐고 막 들어오셔서 막 그러셨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저 걷기 운동할 때 와, 내일부터는 긴팔 입고 나와야 되겠다. 저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야, 내 누다가 진짜. 제가 처음에 누다 키웠을 때요. 그때 제가 1,000원짜리인가 2,000원짜리인가 키웠거든요. 페트병에다가.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제 그 처음에는 다육이 햇볕 많이 보여주면 다 좋은 줄 알고 햇볕을 되게 많이 보여줘요. 근데 걔가 어떻게 될게요? 누다 화상 잘 입거든요. 완전 누대기가 된 거예요. 그 누룽지를 막 득지득지 달아가지고 얼굴 깐보 있잖아, 깐보. 그래갖고 제가 얘를 누더기 누다라고 불렀어요 그때. 완전 누덕누덕해져가지고. 야, 근데 얘도 진짜 너무 안타깝다. 너는 어떡하냐? 키핑장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 아, 이것도. 와. 무엇보다 오늘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지금 이렇게 비를 자주 맞췄는데도 제가 키우는 제 거리대 다육인데도 화분 안에 가루깍지가 생겼다는 거. 물론 제가 열심히 막 방제는 하지는 않았어요. 방제가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렇긴 했지만 완전 추운 기억, 또 추운 기억. 뭐 키핑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그 맨날 뭐새 다육이가 들고 날고 또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 응? 근데 거리대에서 그러면 넌 내가 특별 케어 해주는데 왜 그래? 사실 특별 케어 해주는 거 없고 그냥 거리대에 있다. 그냥 그런 것만이거든요. 너는 내가 매일매일 봐줄 수 있는 애다. 뭐 이런 거. 딱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것이 되게 큰 차이죠.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만 돌봐주는 애냐, 그래도 응? 아침 저녁으로 눈맞춤이라도 하는 애냐 이런 거랑 좀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아니 아침 저녁 눈맞추는데 화분 속에 가루깍지 생기는 거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네. 야, 마른 입 떼고 났더니 얘도 얼굴이 소멸했네. 이건 좀 아닌데. 내 얼굴 돌려줘. 네가 알아서 커야지.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궁둥이 받치고 있으라고 둔 거고, 에게리아가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제 봄에 이제 영상 보여드리면 그 다육 이름이 뭐예요?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어떤가요? 와, 저기 저것도 다 똑같은 다육이로 보인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다육이 색감들이 그냥 부르댕댕 해가지고 이런 날도 있어요. 이런 날도 있고요. 곡식이 여물어 가면 다육도 예뻐집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죽는 잎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 목대에서 이호 애하고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대를 보면은 당연하죠. 얘가 붙어있던 생장점을 말린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뭐 이제 공장 문을 닫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목질화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장점이 웬만하면 이제 다시 이제 일을 하지 않아서 이제 거기에서는 싹이 트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목질화 되기 전에 초록초록한 잎에서는 이 목대에서는 옷자람 쉽게 쉬운 그런 단점도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서 자구를 틔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가 또 그런 상태이기도 해요. 아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그 옛날에 예뻤던 그 얼굴은 없구나. 오늘은 제가 진짜 못생긴 애들 죽은 애들 다 솎아내버리려고 아 오늘은 다 뽑아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딱 열었는데 커버를 열었는데 또 막상 보면서 아 얘는 이런 애인데 아 그래 얘는 나랑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얘도 상당히 제가 오래 키웠어요. 이 코타로우도. 근데 얘는 진짜 키울 때마다 매번 똑같은 그런 행태를 반복을 하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중간에 입 마르는 거 있잖아요. 얘는 매번 반복해요. 정말 희한하게. 매번. 뭐야? 설마 깍지 아니지? 아, 왜 이렇게 깍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 펄라이트인가? 기분에 자꾸 펄라이트가 깍지 같고 지금 공사를 하느라고 확실히 이사철인가 봐요. 이사도 많이 오더라고요.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요즘엔 좀 보여요. 이렇게 코타로우. 아, 얘가 꼭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옛날 입장하고 새 입장하고 이게 격차가 되게 심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때는 잘 컸을 때 얘가 잘 못 클 때는 뭔가 사정이 있을 때인데 이게 계절적인 어떤 그런 차이인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가끔 다육이를 키우다가 보면은 옛날 입장은 이렇게 길쭉한데 새 입장은 짤뚱하고 둥글둥글 해가지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매칭을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다육이가 이렇게 클 때랑 얘네들이 새로 날 때랑 계절적으로 좀 안 맞아가지고 얘네들이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 지금 요런 차이를 두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거 진짜 이상하다 얘 뭐 아픈 건가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 그래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요즘에는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상하다가 아니라 아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하면서 다육도 사람도 상대방을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제가 편하더라고요. 제가 쟤는 왜 저래? 이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을 만들면 그러면은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세상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을 고쳐 먹으면 그러면 좀 달라져요. 방법이 생기거든요. 상대방이 이상한데 어떻게 방법을 찾아요? 내가 달라져야 방법이 나오죠. 나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다육이한테는 항상 야 너 이상하거든? 이렇게 하거든요. 너 때문이야 나 잘해줬어 이렇게 하는데 가끔가다 지금 또 이제 그러죠. 또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저렇게 중간에 잎이 하나 그냥 툭 말라 그러면 그래 네가 사정이 있겠지. 이파리가 반만 말라 그래 너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러다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머릿속으로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그러면 그래 네가 물이 좀 부족한가 보다. 그럼 물을 좀 더 자주 챙겨줄게. 이렇게 그게 꼭 답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뭐지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분갈이하는 거, 약 주는 거, 화분 파보는 거, 뭐 물 주는 거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장소를 얘가 있었던 장소를 좀 옮겨주는 거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고 보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수발을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얘네들한테 해주는 게 그런 거죠.
가을엔 예뻐져. 본격적으로 나도 가을엔 수확을 해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가을에는 나에게 힐링을 하게 해줘야 돼. 알겠냐? 내 나의 여름의 그 수고로움을, 기다림과 수고로움을 반드시 보답하도록 해. 우린 그런 관계야. 주고받는 관계. 아유, 제대로 안 줬어. 라고 하려나? 부족하게 줬어, 엄청. 환경도 부족하고, 관심도 엄청 부족했어. 그래서 삐뚤어지는 거야? 이러는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어. 아이고야. 한번 열었다 하면은, 사기가 다치니까. 뭐 사실 이미 뭐 엄청 못생겨가지고 뭐 다치나 안 다치나 뭐 그래 이제 한 겹으로 해볼게요 이쪽은 한 겹으로 이쪽도 저희 엄마는 차광을 걷어버렸다고 하시네요 저는 그래도 한 겹으로 이렇게 해놓고 오늘 출근하겠습니다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다 못했어요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이제 천천히 할게요 저는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